어서오세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. 네, 5,800원입니다. 오늘 사장님 안 나왔어요? 아, 사장님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결제부터. 그럼 이따가 사장님 오시면 제자리에서 드릴게요. 네? 미친놈인가? 전 국민이 선불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왜 치만 후불이야? 오늘은 개진상 없이 넘어가나 했네. 아, 일단 결제를 하셔야 주문이 들어가서요. 알바 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. 나는 원래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. 저기 테라스 끝자리에 있을 테니까 가져다 주세요. 이 새끼가 진짜? 아,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진동벨 들고 가셔서 울리면 받아가세요. 나 누군지 몰라? 아, 네네, 1도 모르겠고요. 몰라요. 재밌네. 뭔 소리야, 지가 뭔데? 후불한다고 해놓고 먹튀하는 건 아니겠지? 에? 아, 나 지금 카페 와서 소설책 보는 중이지. 냉정과 열정 사이. 어? 나 어떻게 생겼냐고? 약간 좀 훈남과 존잘 사이라고 해야 되나? 하하, 이거 애매한데. 아침에 일어나면 정해인 느낌이었다가 잘 때는 살짝 박 써준 느낌도 있고. 그냥 느낌만 봐, 느낌만. 하여간 이어플이 생긴 뒤로는 키보드 워리어보다 이모지 워리어들이 더 문제라니까. 알바한다는 거 잘 구했어? 나 진짜 이번에도 잘리면 큰일 나는데 벌써 조짐이 안 좋아. 왜 또 벌써 참을 수 없는 진상이 나타난 거야? 글쎄, 어떤 미친놈이 커피를 후불로. 수현 씨, 나 찾는 사람 없었어? 아, 사장님, 밖에 테라스 손님이 사장님 찾던데요. 근데 좀 이상한 분 같아서. 은우야. 뭐지? 뭔 사이길래 저렇게 오바야? 은우야, 커피는 시켰어? 이 집은 주문할 때부터 커피 원두를 재배하나 봐. 15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. 직원이 온 지 얼마 안 돼서. 내가 금방 내려다 줄게. 아, 한 잔을 15분이나 벌리면 어떡해. 나와봐, 내가 할 테니까. 아, 이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상한 분이라 괜히 걱정돼서. 이상하긴 뭐가. 저분 여기 건물주잖아. 네? 카페도 사촌이라서 월세 싸게 입점시켜준 건데. 이 노른자들. 뭐 실수한 거 없지? 됐어, 나와. 은우야. 아,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. 미리 언제 온다고 딱 연락을 주지. 얼마였지? 에이, 뭘. 우리 사이에 돈을 받아. 괜찮아, 괜찮아. 왜 평소보다. 형네 직원한테 물어봐. 그리고 5,800원짜리를 50만원에 계속 사주니까 30만원으로는 성에 안 차나 봐. 아, 아니야, 은우야. 아, 왜 말을 그렇게 해. 나는 항상 고맙지. 엄마가 삼촌 병문안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거 갔다 온 걸로 좀 해줘. 나 가볼게. 조심히 가고. 이수연 씨, 내가 오늘은 급히 나가봐야 하니까 오늘 일은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. 진상 나갔어. 근데 나 개실수한 것 같아. 또 잘릴 듯. 왜? 일단 나 마감하고 영채 걸게. 넌 이따 시간 괜찮은 거야? 언제는 나 괜찮은 거 생각하고 있어. 그냥 해, 괜찮아. 너에게는 항상 뭔가 스펙타클해서 재밌어.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는 말은 누가 했나. 취직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월세와 카드값 맞기 벅찬 일상이. 여기서 만난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정말 나는 진작에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른다. 나 끝났다. 고생했어. 근데 비 엄청 오네. 너 집 갈 때 우산은 있어? 아니, 하필 오늘 새 옷 입고 왔는데 망했어. 어쩌지? 너 연터널파크 초입길에 있는 쪽이랬지? 나도 마침 그쪽 근처인데 우산 가져다 줄까? 그건 그런데. 아, 아니야. 아직 얼굴 보기는 좀 부담스러워서. 얼굴 보면서 준다는 거 아니었는데. 딱 봐도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아서 곤란하거든. 뭔 솔? 너도 딱 대충 전반적인 느낌이 막 얼굴에 자신 있을 만한 스타일은 아니거든. 맞아. 아침에 일어나면 정해인 느낌이었다가 잘 때는 살짝 팍 써준 느낌도 있고. 나 사실 얼굴 짱 크고 단추구멍 눈에 안경제비야. 커밍아웃 해줘서 고마워. 나도 비슷한 거야. 차라리 비를 맞을게. 영원히 서로 얼굴은 지켜주는 걸로. 그래, 꼭 지켜라. 들키지 말고. 응, 이따 다시 연락할게. 어서오세요. 우산 없어요? 우산 다 떨어졌어요.
점점 비가 세지네. 어쩌지? 어? 연트럴 파크 초입길에 동상 옆 검은색 큰 우산 쓰고 가. 나는 차 타고 와서 괜춘. 어? 항상 궁금했어, 네가 누군지. 베프랑도 전화 5분을 못 넘기는 내가 너랑은 5시간을 떠들어도 마냥 편하고 재밌었으니까. 어? 내 우산이랬는데? 혜빈이가. 김혜빈. 너였어?